자네는 쿨티라스를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힘을 얼라이언스에 보태는 데 공헌했네. 어쩌면 이번에는 모녀간의 마음을 잇는 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프라우드무어 요새에 있는 가문 기념비에서 만나세. 잘하면 프라우드무어 제독이 자신의 딸에 대한 처분 명령을 오류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데일리. 뭘 믿어야 할지도, 누굴 믿어야 할지도. 프리실라, 한때 나의 소중했던 벗이 내 마음의 대못을 박았지. 이제 그 무엇도 남지 않았어. 제이나가 있네. 제이나는 왕국을 배신했어. 제이나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랐지. 그 대가는 톡톡히 치렀고 지금도 혹독히 치르고 있지, 아닌가? 꿈에서 딸을 보. 걔는 딸이 불타고 있었어. 캐서린, 제이나가 자네를 부르고 있어. 손을 내밀어야 하네.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살아있다면 늦은 건 없네. 내 아들을 볼 수 있다면 난 뭐든 했을 거야. 자네에겐 기회가 한 번 더 있네. 어서, 제이나가 기다리네. 제이나가 잡힌 곳을 알아내는 즉시 내게로 돌아오시오. 캐서린, 이제는 얼라이언스 최고의 용사 중 한 명이네. 이자라면 꼭 제이나를 찾을 수 있을 걸세. 걘 당신이 맡길 바라오. 용건을 말하시오. 바람과 바다와 함께하니 늘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는데, 찾은 단서라고는 프리실라가 자유지대의 해적과 맺은 계약서뿐이라니. 프리실라가 딸을 죽이려고 해적을 고용했어, 겐. 해적! 그딴 바다 쓰레기를. 진정하게, 캐서린. 이건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이건 제이나를 바로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계약이네. 놈들이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네. 늦지 않았을 걸세. 난 그럴지도 모르겠어, 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도 주어진 단서가 너무 적소. 해적이 자유지대 밖으로 향했다면 거기서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겠군. 도움이 될 만한 자를 알고 있네. 한담할 시간 없어. 내 백성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지. 내가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돌아보지 마십시오. 캐서린 제독님이 따님을 찾으려 당신을 보냈다고요?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그분의 행방을 찾아보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지도. 본 약관은 에시베인 측에서 의뢰한. 이딴 건 누가 쓰는 거지? 서비스 내용. 소송자는 의뢰자에게 다음 항목을 어쩌고. 보안 규정 10장에 책임 협약이 20장. 자세한 내용과 서비스 약관, 관련 법률. 판사도 이런 건 안 보겠다. 아, 제이나님을 어디로 운송하냐고. 법률 용어만 잔뜩 늘어놓은 이 망할 계약서에서마저 장소는 함구했군요. 하지만 정보를 어디 숨겼는지는 알겠습니다. 아, 찾았군요. 한란 스위트의 금고입니다. 자물쇠가 4개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상자를 낚아채고 극적으로 탈출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입니다. 어서요. 델리아, 우리 좀 태워줘. 왜 나는 맨날 그리핀에 이러고 타야 해? 꽉 잡아요! 놈들이 공격해요! 아, 얼마나 더 꽉 잡을까? 한번 따돌려 볼게요! 내려가자, 거포 심장! 너무 낮은 건 싫어! 한 놈이 계속 따라와요! 더 빨리 날아봐! 아, 너무 빨라! 수류탄이 몇 개 남았어요! 그걸 쓰세요! 아, 조심해서 던지세요! 다리안구에 거의 다 왔어요! 거기 내리죠! 우리 친구가 돌타골에 가 있을 동안 이 상자를 보랄로스로 가져가는 거야. 델리아? 자리 좀! 이번엔 제대로 앉아서 가야겠어. 보랄러스로 가기 전에 광포심장에게 쉴 시간을 좀 줘야 돼. 이 아이를 혹사시키고 싶지 않아. 오늘 꽤 무거웠을 거야. 그래 그래, 출발 전에 멋쟁이 언니줄 물고기도 사고 쉴 시간도 주고 그러자고. 잠깐, 지금 내가 무거웠다고 놀리는 거야? 난 아주 중요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그 꾀죄죄한 코트를 버릴 수도 있었잖아, 플린. 이런 모욕이. 아, 우리 용감한 영웅께서 오셨군. 내가 괜찮을 거라 그랬지, 델리아? 걱정도 팔자라니까. 잠깐, 내가 언제 그런... 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좋아, 상자를 열어보자고. 마지막 자물쇠군. 함정이 없어야 할 텐데. 아, 별일이네. 안 터졌잖아. 좋은 신호네. 안에 뭐가 있어? 금화의 보석의 보물지도 협박장까지. 이런 이런, 한라는 정말 지독한 녀석이었군. 이 정도면 종신형감이야. 뭐 저 세상에 있으니 이제 그 걱정은 없겠지. 아, 이거군. 아, 안 돼. 이건 진짜 아닌데. 놈들이 그분을 운명의 끝으로 보냈군. 그리 끔찍한 곳이니 애쉬베인이 사람을 못 보낸 것도 당연하지. 돌아보지 마시. 운명의 끝. 거기만큼은 정정말 사양하고 싶군요. 캐서린 제독님께 위로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말 마, 플린. 아직 희망은 있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텔리아, 그 섬 이름이 괜히 운명의 끝인 게 아니야. 제이나님을 구해올 자를 고르라면 난 이 영웅님에게 걸겠어. 걸긴 뭘 걸어, 바보같이. 사이러스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아, 플린, 무슨 말인지 알잖아. 캐서린님을 위해서라도 네가 틀렸길 바래. 나도 그래. 용사여, 뭔가 알아낸 거요? 딸은 어디로 잡혀갔소? 이미 늦은 건 아니겠지? 용건을 말하시오. 운명의 끝은 스톰송 해안 부근의 섬이요. 최악의 범죄자와 반역자가 평생 유배되는 곳이지. 파도 현자만이 섬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애쉬베이는 별 문제 없이 그들을 통해 제이나를 그 섬에 보냈겠지. 그건 결국 내 지시를 따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은 드러나 보겠어. 바람과 파이크 수사를 찾으시오. 충직하고 신실한 파도 현장이 우릴 도울 테지.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라오. 서두르시오. 가서 내 딸을 찾아주시오.